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2월 27일 수요일 울산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지역 수질이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질 검사 결과 세계 보건기구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에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30년 수소전기차 50만 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울산과학기술원 경동홀에서 전국 110개 수소 전문기업 연구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는 수소산업 육성 10대 사업으로 울산 중심의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과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울산시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2030년 수소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상호 협력해 수소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수소산업 육성 10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의 2030년 수소산업 세계 1위 목표에 부응하고 세계 으뜸 수소 경제 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시민과 추진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 제2차 시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가 지난 26일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 제2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대 영역별 복지기준 선안에 대한 참여자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2차 시민공청회 후 3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0월경 시민들에게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과 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 수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전략 및 방향 주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예술 문화를 책임지는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우리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제7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학로 최고의 반전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울산 CK아트홀을 찾아옵니다. 올해 작가 개인전에 선정된 참여 작가들의 기증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3월 30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